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 유니버시티 린츠에서 약 6개월간 해외 연계 프로그램을 참여한 박찬용입니다. 저는 박사과정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졸업 후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항상 해외의 우수한 연구그룹과 같이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마침 산업통상자원부와 키아트에서 주관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 사업을 알게 되었고 제 연구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기관 및 연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있었던 요하네스 케플러 유니버시티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한 대학으로 바이오피직스 연구소는 AFM을 이용한 단분자 힘, 분광법과 인식, 이미징 기술의 리딩그룹입니다. 저는 바이오피직스 연구소에서 혈액 내 순환종양세포를 분리하고 분리된 세포에 따른 표면 단백질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종양세포의 표면 단백질에 따라 환자 맞춤형 약물 제작에 이용될 수도 있고 드럭 스크리닝을 이용해 신약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고감도 진단 기술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먼저 파견 나가기 전 파견 연구소와 연구 방향과 차후 일정에 대해 화상회의를 통해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파견 초반에는 파견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안전 교육과 장비 사용법에 숙지하였고 혼자 장비 사용이 익숙해진 시점으로부터는 사업에서 제안했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파견에서 돌아온 현재에도 파견 연구소와 연구 결과에 대해 꾸준히 디스커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동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사 소개 및 담당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저희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의료기계 분야와 의료지원 로봇 분야를 특화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의료기계 연구실의 선임연구원으로 체외 진단기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는 어떻게 취업하게 되셨나요? 박사과정 중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저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만으로 진로를 결정하기엔 선택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파견 연구를 통해 제 연구 분야를 확장할 수 있어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일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한국기계연구원의 의료기계 분야는 제 연구 분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가 실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다양한 우수한 연구진들과 연구 방향에 대해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어 연구 진행이 순조로웠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견 연구를 통해 쌓은 연구 결과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요하네스 케플러 유니버시티와 AFM에 저명하다고 하는 피터 힌터돌퍼 교수님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학회나 세미나와 같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진들에게 해당 기술을 배울 수 있어 가장 좋았고 이를 통해 제가 연구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를 수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파견 초기에는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실험실에 2인 이상 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몇 달 이상 걸리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배웠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로 인해 연구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고 파견 기간 동안 더 많은, 더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 또는 업무 관련 향후 계획이 무엇인가요? 파견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확장하여 추가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현재는 단분자 힘 현미경 측정법을 통해 항암제 내성을 가진 종양세포에 대해 어떻게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해당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해외 파견 연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번 파견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석박사 학생들이 이 사업을 알게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